난 유페라고 함. 일단 오늘 주영상 YGOPRO 유교표 형사입니다. 유교프로 같은 전문 카페 있고 전문 단어쇼 전문 등을 하시면 돼요.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댓글을 찾아보다가 요즘 하도 제가 참 특이한 데를 맞추고 있잖아요. 뭔가 특이한 인성들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섞으면 뭐든지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면서 참 신년들을 많이 부탁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라이트랑 라이트로든 따로따로 뭐냐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냐 그 두 가지를 먼저 섞어달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댁을 이제 뭐냐 또 뭔 댁 있었지? 그래 뭐냐 뭐 언데드 싱크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뭐냐 레베스틸러도 죽어가지고 하기 힘든데 뭐 그런 덱들 이제 많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유독 튄 게 있었어요. 마스크 뒤에다 뭐냐 레인보우 네오스 섞어서 섞어가지고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덱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간단한 콤보입니다. 그냥 마스크 뒤에다가 레인보우 네오스를 섞으면 되긴 하는데 문제라면 그 덱을 맞추면 이렇게 돼버려요. 일단 오늘 찍을 영상 레인보우 다크 네오스 네 레인보우 다크 네오스? 오 이름 괜찮다. 근데 레인보우 일단 레인보우 마스크 체인지인데요. 레인보우 네오스 마스크 체인지 아니면 네오스 마스크 체인지 하나. 그냥 마스크 체인지를 하자. 마스크 체인지 네오스 해봅시다. 네 이런 덱인데요. 이름도 정확히 참 귀찮은 덱이네요. 이 덱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콤보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들을 근데 돌리다가 플라즈마랑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냐 네오스 뽑아가지고 융합으로 융합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덱을 돌리다 보니까 덱 형태가 미라클 퓨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미라클 콘택트도 들어가고 융합도 들어가고 조형구도 들어가다 보니까 덱이 있다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 잠시만 잠시만 한번 멈출게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안 집을 뻔했군요. 스타드 베놈 퓨전 드래곤입니다. 일단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피드는 이제 뭐냐 초용함을 써가지고 상대가 뺏어먹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치드 뭐냐 섀도우 미스트 그런 거 소환시켜가지고 네 결국엔 상대가 뺏는 겁니다. 오직 목표 상대가 뺏는 거. 일단 덱을 이 덱으로 맞춰봤고요. 일단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덱 형태는 뭐냐 돌아가는 형태는 좋습니다만 약간 도박성이 많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일단 랜덤 덱 돌려 랜덤 덱이라 마스크 덱을 돌려 아니 비케는 돌려 비케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말이 이렇게 꼬이냐? 해가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군요. 이먼스 콜 효과를 발동을 시켜서 덱의 존재 에어맨을 가져옵니다.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나? 어 쓰러지지 않는데 에어맨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그런 다음에 에어맨을 소환시키고 에어맨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덱에 존재하는 카드를 가져오는데 그때 가져올 카드를 저는 마스크 체인지 아니면 뭐냐 마스크 덱이 섀도우 미스트를 가져오고요. 원래 이런 덱 맞추면 양철 근무 넣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따구라 넣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안해가지고 그렇게 안해요. 융합을 써가지고 앱솔트 제로 소환시킵니다. 얘 효과 발동시켜서 덱의 효과 덱에서 블레이즈맨을 가져오고요. 얘가 융합을 서치하죠. 그런 앤드 오 예! 예! 오 마이 갓! 초청사야! 이후! 맛이 갔습니다. 엔드페이지 효과 발동! 레비드가 부르는 소리! 섀도우 미스트 특수 소환! 섀도우 미스트 효과 발동! 이키! 마스크 체인지! 어 잠시만! 융합을 미리 쓰면 안되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블레이즈맨! 효과 발동! 덱에 존재하는 치환 융합을 가져옵니다. 이 치환 융합 같은 피드에 모인 게 다 있었는데 뭐 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베끼고 이름 베끼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문제 없어요. 한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에메랄드 집었기 때문에 에메랄드로 뭐였냐 네오스 같은 묘지를 보면 묘지에서 뭐냐 특성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별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지금 때리는 겁니다. 어택 우리한테는 오직 어택만 있을 뿐 우리가 어택만 있을 뿐 그런 다음에 마스크 체인지 아 성창이다. 이거 아까부터 계속 여기다 성창을 거네. 아까 실험할 때도 여기다 성창을 걸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엔드를 해야겠네요. 아 벗 이유가 있군요. 올세트라니 마스크 차지 자신 묘지에 존재하는 버블맨이 존재하는 거 버블맨 버블맨 버블 원 투 쓰리 포 원래 버블맨 집어넣는지 떡개구리 집어넣는다는데 전 그딴 거 넣지 않습니다. 인성이거든. 어? 잠깐 내가 인성 뭐냐 인성 전문인데 인성을 안 돌리려 하다니 마스크 체인지 페널티 쓰네요.
커! 누가 더 인성인지 궁금하구만 이거 참. 이거 참 이것이 맞아 뒤지려고 환장했구나. 맞아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아주 그냥. 일단 넌 죽이고 한다. 어쭈! 좋아 계속 해보자 누가 이기지? 니 몬스터 안다는 거 알고 있어나? 오우 이런 거 멋있게 소환시켜줘야죠. 가라 네오스 네오스! 역시 네오스는 일반 소환시켜줘야지 뭔가 멋있습니다. 자 랜덤덱 돌려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BK가 계속 견제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저 덱이 뭐냐 실험덱인데 맨날 전다니까. 실험덱이 우리를 반항해요 눈물. 마이 얼라이브 히어로. 이번에 가져올 카드는 섀도우 미스트를 특사시켜줍니다. 섀도우 미스트 효과 발동하면서 덱에 존재하는 마스크 체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카드로 마스크 체인지를 가져오고요.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도 있으니까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로 하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에어맨 소환시키고 에어맨 효과도 발동시켜줍니다. 이때 가져올 카드를 시간을 마술사 The World.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냐 아까 The World 쓰고 다 나왔는데 제가 이거 터치미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아 씨 이게 히어로만 하면 터치미스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이거. 이게 평소에 이게 뭐냐 히어로 자체가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덱이다 보니까 터치미스를 안 낼라 안 낼 수가 없네요. 아 새기라 이씨. 일단 섀도우 미스트 특수한 시켜주고요. 섀도우 미스트 효과 발전시켜서 덱에 존재하는 아, 쓰지마 제발 히어로 돌려서 터치미스를 안 낸 소원이야 이거. 그런 다음에 임원슈콜 발동시켜서 이번에도 실수하지 맙시다. 아 그냥 초반에 그냥 아무것도 세트를 안하면 되겠구나. 아 그런 방법이 에어맨을 소환시키고 에어맨 효과를 발동시켜서 덱에서 융합 가져와야 하니까 융합 카드인 융합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블레이즈맨 먼저 가져오고요. 어차피 이게 이름도 뺄게요 심지어. 아닌가? 카드 소스 가져오 이름은 안 뺏기네? 이름 망하시키? 카드 두 장을 세트하고 이게 아마 시전 몬스터가 에메랄드가 없기 때문에 에메랄드를 그냥 소환시키려고 그 신가지 살려고 지금 집어넣는 거 보니까 갖다 버리고요. 자 상대 무슨 덱일까요? 어둠의 유혹을 쓰네요. 제어도 먼저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뒷대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마스크 체인지! 저는 섀도우 미스트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덱에 존재하는 다크로우를 특사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체인지 효과 발동시켜서 덱에 존재하는 원래는 버블메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가져와야 돼요. 오이씨. 하지만 이럴 때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조융합을 발동을 시키면 되긴 되는데 이게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 암기를 소환시켜줍니다. 고통받았어. 순간 엄청나게 고통받았어. 블레이즈맨 덱에서 융합을 가지고 있고요. 선융합. 물론 미라클 퓨전을 인해 뭐냐 제외와 특성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라클 퓨전 써봅시다. 뭘 소환시킬 수 있니? 정말 뭘 소환시킬 수 있구나. 많아. 앱솔드 제로로 간 다음에 일단 선 버블맨 지정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 존재하는 히어로는 그냥 다크로우는 좀 다크로우 살릴 수 있어 봐. 그러면 에어맨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에어맨을 제외합니다. 에어맨 일단 역할을 다 했다 이미 너는 넌 이미 역할을 다 했다. 그런 다음에 때려요. 네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립니다. 어차피 쟤 어둠 속성이야. 어둠 속성이 뭐다? 초유가! 어차피 플라즈마 같은 거 버리면 됩니다. 아, 융합 버리면 되려나? 우리의 목표 이미 변했어. 이걸 절반할 거야. 얘를 절반을 하네요.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초유가! 대존재는 진짜 뭘 버리지? 말만 그렇게 했었지 버리는 건 좀 아까운데. 좋아 난 믿어 플라즈마. 여기서 이제 퓨전 들고 나면 여기는 암기랑 융합하는 거고요.
여기는 에스클리 라디오넛 하면 여기는 이제 얘랑 하는 거거든요. 외동 퓨전 딱히 쓸모 없으니까 얘로 갈게요 그냥. 쉬기네. 오 마침 치현유가 나와주네. 이게 딱히 쓸모가 없네. 가라 암기. 난 덕도 많이 때릴 것이다. 그래 보거라. 그래 보거라. 레인보우 네오스가 나오기에는 하도 얘들 세가지고 이겨버리네요. 허허 좀 기다려볼까.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또 그러기에는 견제 카드가 별로 없어서 이 덱은 이게 평소에 제가 견제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맨날 이렇게 뭐냐 버티기는 가능하지 이 덱은 견제도 잘 안되다 보니까 일단 탐욕과 욕먹은 탐욕이 한가 선 이게 나오는 장기 분자라니까. 일단 에어맨을 특수화시켜줍니다. 케이드 가라. 이 공격 때 뺏기구나. 이겼다. 이 더월드 쓴 게 좀 많아가지고 편집할 게 많구먼.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럼 치완유가 아쉽게도 그 하나를 버리고 융합을 넣어야겠네 그냥. 아 일단 영상 한번 멈출게요. 네 제 꿈 같은 노력 치완 융합을 써가지고 치완 융합을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였습니다만 뭐냐 레인보우 네오스로 이제 최대한 어떻게든 소환시켜버리는 그건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고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있구나. 여기는 궁극보시. 내가 바보지. 저 제대로 봤었었는데 솔직히 근데 치완 융합은 뭐 뭐냐 명시 안 된 게 그냥 떠나가지고 그냥 뭐냐 덱 보충하려고 뭐냐 융합 몬스터 보충하려고 샀던 건데 너무 안 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분께 원하신 거는 레인보우 네오스가 나눔스가 나눈 것도 이제 뭐 뭐냐 원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융합을 넣도록 하겠고요. 참 이리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지. 일단 되게 좋은 에어맨을 가져옵니다.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아. 그런 다음에 에어맨을 소환시키고 에어맨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되게 존재하는 플라즈마를 가져와야 돼요 이거는. 응 플라즈마 가져와야 돼. 플라즈마 선 플라즈마 그런 다음에 엔더입니다. 저 세상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어? 왠지 불리한 일이 가면 들어. 상대가 왠지 인성인 것 같아. 정답이야 인성이야. 암기를 뽑았어. 리얼 인성이야. 그니까 저렇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발 안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한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블레이드맨 효과를 발동합니다. 이거 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못 이기는데. 오 다행이다. 레이모노스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런 게 참 다행이야 느껴진 건 처음이다. 이만원씩 골! 네오스! 융하! 레인보우 네오스! 효과가 안 되죠. 왜냐면 이거 묘지로 보냈으면 제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메인 게스트에? 뭐냐? 상대 묘지를 대글 되돌리구나. 아니면. 자신 피드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게 묘지 애들이 쌓이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동굴을 쓰네? 요즘 레인보우 네오스 이렇습니다. 아 여기 이래서 내가 지금 되돌리는 건데. 내가 있어 이런 히어를 싫어해. 무제 프리스트다. 예! 무겐 무제리스트다. 와우.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 인생 주세요. 블라시아까지 났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 걸 포기해야 돼요. 난 인간을 포기하겠어 조조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비서성 광활을 믿는다. 마스크 체인지 세컨드 거기다 긁어가다니 멍청한 새끼. 가라 구하나. 구하나로 발동할 게 있는데 웬냐 공격하기 위해서. 아 필요 없어. 어차피 묘지 없어 죽겠는데.
데미스 씨의 사진. 묘지도 없지만 한발록 씨의 글이 대한 기대하겠어. 어 잠만 아까 그 초청사 예산에 뛰어넘는군. 샤인 풀샤인 드로 해야 합니다. 버블맨 같은 거 뽑아야 돼요. 가라 드로 얼라이브 히어로. 오 잠시만 됐어 버블맨이야. 그렇지 이게 듀얼이지. 효과를 막냐 거기서. 퇴 날 죽여라 이 인성짓은. 나 인성 파탄낸 놈아. 나중에 내가 너 마제로 괴롭히겠어. 아 충분히 괴롭히구나. 미안. 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네오스를 돌려봤는데요. 뭔가 마지막에 얼라이브 히어로로 네오스 뭐냐 버블맨 나온 건 좋았는데 아 아깝다. 이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플러스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